민꽁이 뿌리찾는, 친구야. 자, 오늘도 또 한자를 또 배우러 또 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아주 간단한 글자인데, 이게 중국어로 잘 지금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결합된 글자를 또 배울 겁니다. 아, 붓으로만 네, 사용됩니다. 붓으로만. 네. 네, 그래서 자, 오늘도 한번 출발해 봅시다. 네, 맹이야, 가자. 네, 오늘은 병부절. 라는 글자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왔는데 병부절이라는 글자인데 일단 병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또 저도 몰라가지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 호패라는 거야. 그걸 갖다 병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명찰 달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명찰 이런 게 없이 이제 그 호패 같이 나무로 된 맞아, 그런 있어. 신분증을 갖다가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인부라고 있어. 네, 그걸 갖다가 병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병부입니다. 그 군인 신분증. 그렇지, 그러니까 군인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분을 표시하는 네. 일종.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장수가 임금에게 허락받기 위해 무릎을 꿇은 모습을 형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죠? 그건 그렇게 보입니다. 잘, 네. 아주 그래서 잘 형상화됐어요. 장수가 항상 임금에게 무릎을 꿇고 무슨 이뭐 허락을 청하는 거지. 받고 청하는 모습을 갖다가 형상화한 것이고 이 병부절은 지금 보이는 글자로 이렇게 무릎 꿇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건 아래 한자의 아래에서만 이런 글자로 활용이 되고 다른 부분으로 갈때뭐 변형됩니다. 왼쪽이라든가 이렇게 될 때는 오른쪽이라든가 할 때는 지금 변형돼. 보이는 괄호 안에처럼. 글자대로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형돼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붓으로만 활용되고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병부절이 들어간 글자를 배우러 가겠습니다. 갑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병부절이 들어간 도장인을 네. 갖다가 이제 갖고 왔어요. 근데 도장인이 어떻게 된 거냐? 병부절은 우측에 당연히 병부절이 들어가 있고,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손톱조라는 거예요. 손톱조자와 병부절이 합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게 도장인이 되었느냐? 이게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손으로 꾹 누르는 걸 갖다 형상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누르고 등을 누르고. 네네. 그래서 사람을 누른다는 의미에서 옛날에는 억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누르는 거니까 도장. 도장을 눌러야 제대로 찍히니까. 네. 그래서 도장이 뜻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전에는 억압하다. 이게 사람을 갖다가 꾹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모습을 형상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은 도장인을 네. 갖다 배웁니다. 네. 이거는 간자체도 똑같죠? 네, 같습니다.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인. 네, 오늘은 인에 해당되는 단어를 배우러 갑니다. 갑시다. 도장, 인장, 인장, 인장. 인장, 인장, 인장. 네, 도장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在 合同上 盖上了 印章. 자, 이 허동상 가이샹러 인장. 네, 合同 계약서 在某某위에 在某某上 이거는 계약서 위 계약서 종이 계약서 종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계약서 종이에 계약서상에 계약서상에 盖上 찍는다. 여기서 까이는 찍는다로 의미됩니다. 네. 까이상라 인장 도장을 찍다. 네. 네. 在 合同上 盖上了 印章. 자, 허통상 가이샹러 인장. 在 合同上 盖上了 印章. 자, 허통상 가이샹러 인장. 在 合同上 盖上了 印章. 자, 이 허동상 가이상러 인장.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단어를 배우러 갑니다. 나 발자국 脚印 脚印, 脚印 脚印, 脚印 脚印. 脚는 발 이거 인꾹 누르면 자국이 나겠지요? 네. 그래서 발자국은 脚印이다. 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다.
雪地上留下了脚印. 雪地上留下了脚印. 여기서 雪地上, 네, 눈 위에, 땅 위에 눈이 내려서 이때 그냥 눈 위에 하잖아요. 눈 위에 留下, 남겼다. 네, 脚印, 발자국.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다. 네. 雪地上留下了脚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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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더요. 네. 雪地上留下了脚印. 雪地上留下了脚印. 네. 그래서 오늘은 병부절을 배웠지만은 병부절 부수로 네, 사용되는 도장인 도장인 자를 글자를 갖다가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글자 하나를 배웠고요. 그냥 나가기 읽기, 얻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